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TV 리포터 김혜원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봄, 새로운 기분도 낼 겸 이것저것 바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데스크와 인테리어를 합친 데스크테리어가 직장인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어준다는 사실. 과연 칼맨들도 봄을 맞아 산뜻하게 책상을 꾸며놨을지 아니면 본인의 개성을 잔뜩 뽐내봤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고고! 강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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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많아요. 네.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물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 하나 둘씩 이렇게 채우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인만의 책상의 컨셉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 훈련생들과의 추억들이 가득하다라는 점이 컨셉일 것 같습니다. 제 훈련생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 날에 강사들에게 편지라든지 아니면 추억이 담긴 그런 사진들. 강사님 책상에서 이제 내가 가장 힘들 때 보면은 조금 힐링되는 물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처음으로 담당했었던 그 신입 훈련생들이 만들어준 이 편지 노트를 저희 그 훈련생들이 만들어준 곰돌이 인형인데요. 보니까 업무한 분위기인데 그 노트북이 네 대나 있어요. 네네. 저희가 운항 관리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공기의 안전성, 효율성, 뭐 정시성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또 승무원분들과 함께 항공기 퍼포먼스를 좀 계산해야 되는 툴이 있어서 여기 통신 장비 중에 여기 지금 항공기와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장비고요. 데스크를 보니까 개인 물품이 딱히 보이진 않는데 공용으로 24시간 계속 교대 근무하면서 사용하는 데스크다 보니까 일반 근무자분들 같이 뭐 사진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뭐 배경화면을 다르게 해놓거나 이렇게 개별적인 세팅하기는 사실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대신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개인 물품을 담는 이런 바구니가 있고요. 제 개인적인 데스크를 꾸밀 수가 없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개수도 한정적이고 여러 사람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개성을 좀 죽이고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아니 여기 사무실에는 오리들이 진짜 많은데요. 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리에 노란 오리들이 진짜 많은데 한 분이 오리를 가져다 놓으셨는데 오리가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물이고 저희 어떤 사무실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식물들은 제가 여기 부서에 오면서 원래 계시던 분들께 받은 화분과 식물인데요. 제가 자리에 놓고 업무가 힘들 때나 힘이 필요할 때 만지면서 좀 힘을 얻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금 안전모를 쓰고 계신데 평소에 일할 때 이거 쓰고 일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이걸 매일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님, 저기는 또 황금 안전모랑 다른 주황색 안전모가 있는데 여기 사무실 전체에 다 있더라고요. 네, 산업재해가 뭐 발생하거나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기 위해서 각 자리에 하나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데스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첩보물이나 형사물 영화를 보면은 형사나 주인공이 뭐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자료 같은 거를 많이 모으고 막 보드판에 막 써놓잖아요. 제가 형사가 되어서 그 산업재해를 잡기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막 만들어놨어요. 여기 책이 있는데 뭐 특별히 업무에 도움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한 2페이지 읽었어. 혜원씨 오늘 기억에 남는 데스크테이어가 어떤 거예요? 저는 그 푸릇푸릇한 식물이 많은 사무실 분위기가 진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아기자기한 굿즈들을 가지고 계신 직원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귀여운 아이템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귀여운 아이템들을 다 제 책상에 모아오고 싶어요. 그럼 저희가 혜원 씨만을 위한 그림 데스크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